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오스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옛날 남코의 아주아주 인기 게임이었죠. 괴온 시리즈의 리마스터인 괴온 앙코르입니다. 현재 플레이하는 것은 괴온의 데모판이고요. 일본 e숍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바로 게임을 플레이해봅시다. 야, 추억이다, 추억이야. 옛날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2 때 괴온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거를 리마스터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리마스터로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신작이 나왔으면 나왔지 리마스터가 나올 줄은. 그때 이 OST가 정말 좋은 OST도 많았는데 분위기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괴온 앙콜이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때는 한글 발매가 됐었는데 현재 리마스터로 발매되는 판은 아직 한글 소식이 없습니다. 반다이 남코에서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복잡한 사정 때문에 과연 한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혹시 괴온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괴온이 대체 무슨 내용이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아바바바라고 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우주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행성을 전부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별을. 그래서 이 왕자인가? 왕자로 나오나? 이 왕자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사고를 쳤으니 네가 조금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왕자가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아바마마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왕자가 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느냐,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집 안에서 굴릴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10cm까지 크기를 만들려고 하네요. 4분 안에. 이렇게. 아, 데모판에서는 움직임을, 데모판에서는 요거를 설명 안 해주는군요.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주네요. 대충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왕자가 이 덩어리를 굴리면서 작은 것부터 흡수를 시켜서 점점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조작법은 옛날 플레이스테이션 때랑 뭐 PSP 때랑 동일하네요. 작은 것부터 열심히 먹어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 데모판이 어느 크기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야범 엄마가 요구하는 덩어리의 크기가 점점 커다랗게 변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흡수를 하고 뭐 건물까지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개미도 먹고 캐러멜도 먹고, 이게 뭐지? 쿠키 샌드? 어? 오. 아 이미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 10cm 너무 목표가 낮은 거 아니야? 개모라서 그런가? 아직 3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자, 남은 3분 동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와. 아우씨. 게임은 리마스터가 옛날 감성을 많이 해치지 않은 선에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괴혼이라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픽이 막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또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괴혼이라는 게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괴혼 온라인도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 게임이 잘 되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괴혼을 너무나 좋아했던 터라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콘솔판과 온라인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아주 큰 실망을 하고 그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우 야 시간이 너무 빠른데? 이 방 안에서 굴리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재밌는데. 오, 선초밖에 안 나왔어. 아. 자,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굴려서 크게 만든 다음에 행성으로 별로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크고 아름답구나. 제일 많이 흡수한 건 과자네요. 아, 이 아바마마가 말을 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서 이게 한글로 나와야 그 재미를 100%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재밌었냐고 묻는데요? 설마 여기서 데모가 끝나는 건 아니겠죠? 와! 데모가 이렇게 짧네! 되게 조금 그렇다. 나는 그래도 이게 한 두세 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데모를 끝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괴혼 앙코르의 체험판을 플레이해 봤고요.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자면 2018년 12월 20일 다음 달 20일이에요. 다음 달 20일날 발매를 하고요. 가격은 일본 이숍 기준으로 3,456엔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